녹음 테이프를 네. 먼저 들어보죠.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요게 되면 계속 드리겠지만 핵심은 저도 자, 이렇게 지금 예. 예. 사루토 이건 말. 사루토 니루알 미 Kiu estas tiu? Kiu? Tiu alta, blonda, juna viro. Kiu? Tiu, kiu sidas en la angulo? Ho, tiu. Do checker. Yes, tiu. 옛날 말하면 카세트 테이프 좀 트는 겁니다. 민스티에스 kiu li estas? Novo estudento, verŝajne. Estas tute sola. Ne, rigardu. Bela knabino iras al li. Ne bela. Juna eble, sed ne bela. Nun vi estas bela. Cara, kio okazas al vi? Eble vi laboras tro multe, kaj... Nenio speciala okazas al mi, kaj mi ne laboras tro multe. Fakte mi laboras malmulte nun. La vera demando estas, kio okazas al vi, Inga? Nur vi estas vere bela. Nun... 요거는 지금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로 요 내용은 전부 다 녹음된 거고 이것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기 준비되는 동안에 영화로 상영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효율이잖아요. 가수 테이프가 아니고. 아, 그래 이제 옛날식으로. 이거 아니네. 다시. 비디오.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먼저 끊어놓으면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틀면 되지.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요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요 교재가 영화로 나온 겁니다. 이 방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냐? 한 번 더. Gracias a la gran espegulo. Lia mano iom post iom tre tre mal rapide. 요거는 영화가 나오고 또 자막이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가면은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속도인데, 지금 1.0배 정상인데 지금 0.8배 했을 때는 이 글을 읽으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Ele lhe volas que se Ricardo a ali é direto, que se não é Ricardo a ali. Prave, tudo é prave. E se Ricardo a ali. 지금 요것은 0.8배고요. 이제 1.0으로 할게요. Dum se não é Ricardo a ali é direto, lhe amando pro proximidade a la taço. Ei! Que o casas? Lhe amando revelas. Tudo é discreto. Eu pedi um nome. 표준형을 내가 볼 적에 이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글자를 읽다가 보면 벌써 막이 달아났어요. 테이블 뺐다 꼽아보지. 아니죠, 이게? 영화 맞아요, 영화. 아, 그거 맞네. 네. 네. 레굴리노, este cielo é um clino de Teofalino. Marta? Yes, Marta, la Universitat Flegstino. Me facile, trovicino. Se três dias revide la patrum cala Raymond compreendeble. Oh, me dancas vim. Vi adeus chantes mian tutam vivo. Se diro, quer vi albenis citie? Estou melhorinde. Quer vi malcobris? Que ele tenas min enchlosita e citio do macho. Do que nago e racontes pe vocho em teu malnova for la cita domo. Danca ele. 이건 1.2배입니다. Kiu celas viaj kaptintoj? Kiu estas ilia celo? Kiel vi teni malliberas? Ili volas, ke mi traduku malnovan dokumenton.
됐네. 나왔어. 이거 끕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프리젠테이션이 조금 지장을 받은 점 사과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진주까지는 예찰되는데 부산에 와서 그러더니 대구에 오니까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를 들었다 그죠? 계속하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고 말하는 이 파롤라 에스페란토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보 라페나 저분도 전 우에어 회장이시죠. 1987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한 게 또 유튜브에 있었어요. 센트 야로이데 파롤라 에스페란토 쿨투로 이렇게 가지고 그 말씀 중에 제가 알아듣는 일부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메노코 박사님도 초창기부터 이렇게 파롤라 에스페란토를 강조했다. 인공어인 에스페란토는 맨 처음에 말이 먼저 생겼습니까? 글이 먼저 생겼습니까? 글이 먼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언어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이보 라페나 박사 말씀이신지 자메노프 박사의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는 에스페란티스토끼리는 같은 나라 사람도 만나면 에스페란토로 해야 된다. 이 말이 저기에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저 박미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karen.punkto.info라고 하는 이 팟캐스트 그러니까 인터넷 라디오죠.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어느 거를 보니까 링그보 레르나도 언어 학습에 대해서 요 두 분의 진행자가 요 분을 이제 모셔다가 거의 인터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금년도 우코에서 발표를 했어요. 프렐레고를 했고 슬로바키아 사람이에요. 슬로바키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코를 슬로바키아 사람이고 리디아 마코바라는 분인데 직업이 전문 통역사고요. 11개 말을 합니다. 11개 말. 그래서 모국어가 2개. 체코어하고 슬로바키아어. 그 두 개를 빼고도 8개 외국어하고 이제 어느 나라 말인지 그 수화 사인 랭귀지 사인 그 수화지어 시그 이렇게 예, 그런 말을 하면서 또 대학생들한테도 언어를 막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언어를 가르칠 때 외국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어 배운다. 모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네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1번. 아무소 재미 흥미. 재미있는 주제로 이렇게 배워야 흥미가 생긴다는 거죠.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크반토 양의 분량 학습의 양이죠.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하여튼 많이 해야 된다. 예, 많이 하는 만큼 이게 하게 된다. 근데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원칙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서 많이 해야 된다. 하루에 10분, 15분, 20분이라도 매일 해야지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걸 잘하게 하려면은 네 번째 원칙 예. 시스테모 예. 그 세 번째가 오프테조예요. 빈도수 해가지고 매일 조금 해서 자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가 시스테모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되는 시스템을 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중고리 학습법이 바로 그 시스템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뭘 할 때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페란토 학습 우리가 지금 성인이고 초중고등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뭐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번 기말고사 때 잘 봐야 되겠다든지. 근데 에스페란토 성인이 학습할 때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2017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하는 우코 102차 대회에 제가 자원봉사를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공부해서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 하겠다. 말이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저한테는 말이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죽기 전에 제가 꼭 가서 이제 하고서 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롤라를 배우는 목표를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예. 그 다음 그
그래서 이 학습 8 원칙, 파롤라 아, 이 에스페란토 파레볼 학습 8 원칙, 멘토링 학습 8 원칙. 첫 번째는 글이 아니라 말을 배우는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여태까지는 이제 글로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글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자원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슬로바키아에서 왔어요. 지금 접수 제가 도와드리는데, 예,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글은 보다가 잘 모르면 사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말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잠깐 기다리세요. 사전 찾을 수가 없잖아. 나라는 즉시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글은 예,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번 잘못하면 증거가 딱 나와요. 지금 카톡에다가도 뭘 올리잖아요. 우리 전 선생님이 카톡에 막 열심히 막 올리십니다. 지금 카톡에다 올려 글. 예. 틀리면 딱 증거가 남아가지고 예, 꼼짝발상 못하는데 말은요 증거가 안 남아요. 그죠? 공중으로 없어지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예.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 우리 이제 초보 단계에서 파롤라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이제 깨우치게 된다라는 주장으로 하여튼 말 배우는 거 특징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은 다음에 예, 이제 등록하는 저분이 뭘 원하는 건지를 알아들은다면은 손짓을 하든 발짓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할 수가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자원봉사자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듣기 우선이다. 세 번째는 언어습득 원칙. 그러니까 쉬운 거 가지고 막 어려운 거 가지고 이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중기 원장님 제가 이제 공부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문법 딱 띄고 그 다음에 바로 200문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표현을 배워야 되려가지고 아니 지금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완전 초보자들은 문법 규칙 가까스로 외우는데 좋은 문장을 외우려니 이게 지금 예, 에스페란토 문장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절대 이준규 원장님 말 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둘이 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쉬운 걸 가지고 500단어, 1000단어 이렇게 해서 쉬운 문장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에서 장문하지 않고 바로 말이 나가요. 대개 초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장문을 먼저 하잖아요. 장문해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나가도록 하려면 쉬운 걸 가지고 뇌에 언어 생성 기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녹음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용도 있고 비학습용도 있어요. 학습용으로 따로 만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거는 쉽고 천천히 하고 단어도 좀 이제 괜찮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후반 위에 가면은 비학습용으로 막 아무거나 이제 듣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 10분씩 그 다음에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되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6명의 6명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날 9시부터 6시까지 땡 하면 이제 에스페란토로만 말하기 이렇게 예. 댁에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은 우리는 하루 종일 9시부터 예, 6시까지는 에스페란토로만 말한다. 그죠? 예, 그러면 몰입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섞어서 하고 삼중거리 학습, 멘토링, 코칭 요거는 요 넘어가서 설명드리겠고요. 비키 레르나도라는 요 말이 나오는데 저거는 저거에 하여튼 이 멘토링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그냥 받아쓰고 단어 읽고 해석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10년 전에 배우신 분, 엊그저께부터 배우신 분 다 다르고요. 또 어학의 재능이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학습 스타일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각형, 어떤 사람은 청각형, 어떤 사람은 체험형. 뭘 배울 때 시각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형이 있고 그림형이 있어요. 저는 시각 문자형이에요. 정보 습득을 계속 저는 책으로 글자로 봐야 이게 이제 입력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다 이제 거기에 특징에 맞게. 예. 그림형 같으면 이제 동영상 보고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공부가 빨리빨리 됩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살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식으로 하면 안 되고 멘토식으로 해서 학생끼리 이제 1대1을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멘토가 됐다 멘티가 됐다 해서 또는 여섯 명이 같이 공유하고 개방하고 서로가 서로에서 이제 자료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학생 중심의 학습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학습법의 시스템이 이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6명으로 한 본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6명이냐면은 그 안에서 1대1로 짝이 되는 거예요. 1대1로. 1대1로 짝이 돼가지고, 예. 세 쌍이 되는 거죠. 세 쌍. 그러면은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냐면은, 혼자 학습을 할 때는 혼자 학습하잖아요.
둘이 학습할 때는 그 1대1로 서로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둠 학습은 여섯 분이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학습과 모둠 학습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또 시연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전화로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화상전화, 무료 공짜 전화가 있잖아요.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스카이프로 무료 공짜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론도를 만들 때 여섯 명이 안 되면은 뭐 세 명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학습하기가 서로 좀 그러니까 수준 높은 분은 좀 손해를 보는 거고요. 수준 낮은 분은 높은 사람하고 하면 본인이 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했을 때 좋다. 만약에 비슷한 사람이 없다든지 좀 인원이 많지 않으면은 여기가 대구잖아요. 꼭 대구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모여서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포함해가지고 다섯 명이 이제 회원이 짜여져 있는데요. 두 명은 일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한국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은 일본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학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화로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이 서울, 춘천 뭐 다른 데 계신 분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습 목표 계획, 그 다음 장 잠깐 보여주세요. 이 학습 목표 계획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제안을 드려요. 자, 뭐 8개월, 9개월 공부한 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엄청나 보이니까 이걸 좀 자릅니다. 한 석 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3개월의 목표, 3개월의 목표에서 다 지나가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모사 딱 나가서 어느 나라에 누가 와도 예, 다 알아듣고 예. 그 사람이 틀렸다. 아까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틀린 발음도 있을 수가 있지 않냐. 근데 당신 왜 틀려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자원봉사자가. 틀리면 틀린 대로, 발음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우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요. 예, 학기를 쪼개가지고 요 1학기의 목표는 500단어를 내 마음대로 말하기. 500단어만 해가지고도 상당 부분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학기는 1000단어로 올리는 거예요. 500단어 더 해가지고. 이건 예시자료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우코 상황 대응, 뭐 관광 안내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 쪼개고 구체적인 계획은 1학기는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게 게르다 말라페리스를 가지고 이걸 주교재로 하고 보조교재로 여러 가지 듣기, 뭐 영화, 동영상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뭐 문법이나 나머지 학습서가 필요하면 이것도 보조교재로 쓰셔도 되고 요거 모든 거를 론도 구성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교재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2학기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교재.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2학기 교재는 오야조 앤 에스페란토 란도. 저는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8월 그 대전 유성 합숙훈련에서 허성국장님이 이런 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학기에 가면은 이걸 교재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원본이 있으시군요. 원본, 예. 원본이 이렇게 작은데 글자가 작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비밀입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해가지고 예. 글씨 크게 이렇게 복사를 떴어요. 예. 아주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예.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은 목표와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론도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의논해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학습 목표와 계획을 짜는 거고요. 혼자 학습 10분 하면 되고 매일 10분씩 한다. 둘이 학습도 매일 10분. 둘이니까 이 사람 10분 저 사람 10분 합이 20분 되는 거고요. 이제 모둠 학습은 6명이 하는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다음. 예. 3주고리 학습 설명입니다. 예. 혼자 둘이 모둠이잖아요. 자, 여섯 명이 이제 론도에 지금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듭니다. 월요일 혼자 학습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러면 요 게르다 말라필에서 일과를 해요. 일과 읽는 데는 2분도 안 걸린다, 길이가. 녹음되어 있는 거 들어도 2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치면은 출퇴근 시간에 귀에 꽂고 요게 이제 녹음 테이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녹음 자료, 뭐 동영상, 영화 이거 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마소리스, 예, 카람 킴. 저는 유튜브에서 다운받을 때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고요. 한국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킹자가 들어있어서 어 이상하다 자기 봤더니 이제 제가 뒷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청년연합회 부회장 저 예 청년의 청년의 부회장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 엄청난 예,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과별로 떨어져 있어요. 7부터 25과까지가 B는 붙인 거예요. 7부터 25 붙어 있어요. 통째로 쭉 다 들으면은 1시간 28분, 88분, 약 90분 나누기 25하면은 평균 4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1과 3번 들으면 10분이죠. 예. 중간 정도 가면은 이제 1과부터 10과까지를 쭉 이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듣기 공부를 출퇴근할 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십사고 했는데 가르쳐 주시죠. 예. 저는 예.